윤석희 먹어도 돼. 여기서 먹어. 안녕하세요. 밖에 앉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밖에 진짜 너무 덥다 그래가지고 안에 앉으라고 해서 안에 앉았었는데 너무 역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아예 그냥 야장을 나왔거든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덥거든요. 역대급 더운 데다가 습도가 오늘 너무 높아 진짜. 조금만 견디면은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메뉴판도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붙어있는 메뉴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 메뉴판을 대충 보고 참소라 먹고 싶거든요. 참소라 그거랑 지금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라면도 같이 먹고 이따가 한 개 더 먹어야겠다. 참소라 먹으려고요. 참소라를 뭐 회가 있고 익혀서 나는 숙회가 있고 그리고 무침을 하는 게 있고 어느 걸로 해야 돼요? 어느 게 맛있어요? 이제 숙회로 많이 드시는데 이제 회로 퀄리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숙회로 주세요. 숙회로 해야 될까요? 네, 그거랑 참이슬 하나 네. 주시고 네. 라면 되나요? 라면 돼요. 라면 지금 바로 해드려요.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함께 해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 그래요? 다행히 여기 위에 선풍기가 있어요. 다행히. 천만다행이다. 요즘에 세로를 회오리 방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니 회오리로. 짠. 어우 좋다. 더워도 바깥에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자, 놔두고 이제 콩나물. 오늘부터 엄청 더워지는데 오늘 되기 직전까지 여기서 먹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여기가 되게 넓거든요. 난 왜 여기를 이제 알았지? 안에 옷 딱 들어가서 손 좀 닦고 올게요. 지금 잠깐 손 닦으러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왔더니 안에는 또 진짜 냉장고만큼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나오기 싫. 제가 유튜브 하면서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세요? 그리고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근데 주량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주 한 병. 한 병. 조금 과음하면 한 병 반 정도. 일주일에 술 뭐 몇 번 드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일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매일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많으면 세 번 마셔. 많으면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손 닦고 왔으니까 이제 맘 편하게 손으로. 고맙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나 더워서 걱정스러워. 근데 앉아있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네. 너무 더우니까 틀어져. 알았다. 맛있게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엄청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달아야지. 짠. 엄청 엄청 꼬득꼬득하다. 이런 데는 혼자보다는 둘이 와가지고 둘이 오면은 안주를 두 배나 더 시킬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골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맛있는데 이것만 먹다가는 배가 너무 고플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또 먹어야지. 그 메뉴판에서 생각해둔 게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미리 시켜버릴까? 오징어 물회 이런 거 있는데 회보다는 약간 볶음류, 볶음류 같은 거 매콤한 안주 먹고 싶거든요. 아니면 똥집. 또 저 진짜 선택장애 있어가지고 안주 먹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아. 일단 한 잔 마시고 짠. 오징어 볶음 하나 주세요. 라면도 주세요. 라면도 바로 해드릴까요? 네. 그 매콤하거나 배가 차거나 하는 안주가 필요하고 이거는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2차 안주입니다. 2차 안주. 이 단비 같은 이 선풍기 바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산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에어컨이 없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직은 한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선풍기 한 대로 다섯 식구들 다 같이 버텼는데 에어컨이 웬 말이냐. 야, 이렇게 또 하면 또 꼰대 되는 건가? 아니 오늘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진짜 완전 냉동실처럼 틀어주는 거예요 에어컨을.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아, 와사비를 모르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소라 먹다가. 아, 조심해야지. 와사비는 최대한 저 피해 먹거든요? 짠. 이제 약간 쌈채소가 있으면 좋겠다. 쌈채소가 안 나온 게 아쉽네. 쫄깃쫄깃해. 아니 제가 너무 더울까봐 가게에서 여기 문을 이렇게 열어두고 가셨는데. 아 그럴 필요 없는데. 아 정신이 아늑하다. 짠.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는 일몰이 늦잖아요. 해가 질 생각을 안 해. 아 근데 해가 긴 거는 저는 좋거든요. 해가 길면 기분 좋잖아요. 밤이 긴 것보다 낮이 긴 게 좋잖아요. 아닌가? 맛있게 드세요. 라면은 일바로 먹었어야 되네. 왜냐면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은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아 오징어가 들어가 있네. 오징어. 아 진짜 3만원짜리 소라보다 라면이 더 맛있는데? 아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가? 짠! 아 고맙습니다. 오! 어저께
오징어국은 생각보다 엄청 크네. 하지만 저는 라면 먼저 마저 먹겠습니다. 해물 라면이 해물이 진짜 풍짐해. 아 근데 제가 먹방 유튜버 중에 가르마님과 영상 열심히 보는데 가르마님 보면은 진짜 면발을 막 이따만큼 집어가지고 막 한입에 우욱. 와 저 어떻게 하지 진짜? 나 진짜 이게 소심하게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 짠! 아이유님 짠! 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짠! 아 죄송해요. 갑자기 아이유님이 저를 너무 예쁘게 쳐다보셔가지고. 라면을 끓으니까 라면을 빨리 먹어야 돼요. 오징어! 오징어! 아니 소주가 소주를 소주를 한 번 추가할 수밖에 없겠네. 아니 이제 오징어 볶음을 먹어야 되니까. 말씀하세요. 네, 참이 삼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입구에서 인사했거든요. 그 아이드 잡혀온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한데 정말 맛있긴 하다. 뭐 6시, 11시 빠르게 12시 뭐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긴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다가 와 이게 잘 되네. 앞으로 이걸로 가겠어. 짠. 말아가지고 라면에다가 좀 빠트려가지고 따끈하게 한번 데워요. 국물에 살짝 데워가지고 와 대박! 방금 지나가다가 뵀는데 촬영 중이셔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언니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진짜. 짠!
진짜 도끼는 진짜 생기. 짠. 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분이 빠져간 만큼 이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이게 몸이 스펀지처럼 알코올을 쫙 흡수하는 느낌? 윤석희. 아 근데 지금 더위가 한 풀 꺾였어요. 아까보다 훨씬 살 것 같아 진짜. 짠. 어제 월급 받았는데 조금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짠. 통장인데 통장 지금 카드 확인하지 말아야지 싶은데 카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뭐 제가 솔직히 저는 뭐 사치를 하고 내가 막 살면서 어마한데 돈 쓴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술 마신 거 빼고. 아, 술 마신 거 솔직히 엄한 건 아니니까. 카드가 두 개인데 카드 값이 월급 대비해서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 월급을 공개하기 솔직히 살짝 부끄럽고요. S카드 하나가 H카드인데 S카드가 200만원 206만원 H카드 53만. 솔직히 저는 월급 받아가지고는 거의 다 카드값 쓰고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그치, 내가 뭐 술만 마셨지 뭐 예쁜 옷을 사냐 좋은 명품들을 사냐. 월급날이 되면은 왜 슬픈지 아세요? 현타가 와서요. 저는 월급날이 되면 기쁘지 않아요. 오늘도 땡기는구나. 땡. 30대 중반의 뱃살. 그 몸무게랑 상관없어요. 그냥 30 중반의 뱃살이 있는 거야, 나처럼. 빰! 짠!
안녕.